산악 옥천 관광 옥천 구경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옥천 일경 둔중봉 한반도 지형이라는 곳인데 여기는 올라가시면은 한반도 지형이 보이는데 옥천의 안남면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쪽에 가면은 옥천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종이나 다른 영동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한번 가보시면 여기도 예쁘고 좋습니다. 그리고 옥천 이경 야 37번 국도면 벚굴 여기 그때 야간반 그때 식사하시고 산책하시면서 가보셨을 텐데 봄에 가시면은 여기도 벚꽃이 활짝 피면서 드라이브 할 때도 보기 좋습니다. 한번 여기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소담학인데 여기는 옥천 살면서 저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저도 근데 이번에 한번 자료 조사하면서 예쁘더라고요. 여기 구소담학도 엄청 예쁘던데 동북면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가면은 산책로긴 하더라고요. 산책로면서 그냥 풍경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옥천에 유명한 유명한 절인데 여기도 보면은 저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일출로 약간 유명한 곳이고 용암사 저도 여기 딱 한번 가봤는데 여기도 진짜 맛집입니다. 그리고 옥천의 오경 장령산 수영입니다. 지금은 이제 슬슬 이제 여름의 계절이잖아요. 이제 슬슬 장령산 이제 열었을 거예요. 지금 가면은 여기 가서 물 깊이 딱 적당하더라고요. 저한테 한 1.1m, 1.2m 깊은 데는 2m 되더라고요. 지금도 물 깨끗하면서 휴양림에 최근에 그 산책로도 예쁘게 잘 해놨더라고요. 산책로 하시면서 한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옥천 육경 장계 관광지인데 옛날에 여기가 놀이공원이었어요. 지금은 다시 리모델링 약간 공사를 거쳐가지고 산책로 이렇게 잘 내리더라고요. 최근 들어서 한번 가봤는데 예쁩니다. 추천해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다시피 금강면지 한번 가보셨나요? 금강면지도 밑에 포차거리에 도리빙뱅하고 매운탕 등 많이 팔고 있습니다. 밑에 금강면지 중간에 계단이 있을 거예요. 그 계단으로 내려가서 밑에 가시면 여기 포장마차 거리가 있는데 그런 데서 도리빙뱅하고 소주 한잔 이렇게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옥천 팔경 황소숲길입니다. 황소숲길은 저기 수북리 안터바리라고 아시나요? 안터바리라고 있는데 거기도 요즘에 이제 반딧불이 축제를 곧 하게 한다고 들었습니다. 거기도 황소숲길도 반딧불 축제하면서 가보시면서 주간에는 여기 황소숲길을 걷는 것도 한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옥천 구경, 옥천 구 아신가요? 한번 그때 식사했을 때 가셨던 데가 구입니다. 거기 옥천 구읍에는 옥천 향교, 유용소 생가, 정지용 생가, 그리고 옥주 사무소 등이 있으며 옛날 구읍은 옥천 주관지에는 옥천 바다가 있던 옥천의 옛 집까지라고 합니다. 이제 옥천 구경을 마치며 옥천 맛집을 한번 보겠습니다. 향수 문화재를 보겠습니다. 옥천에는 큰 축제가 있으며 대표적으로 묘목축제, 차옥축제, 지용제, 안터마을 반딧불 축제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옥축제가 끝났으며 이제는 지용제 및 안터마을 반딧불 축제가 남아있습니다. 안터마을 반딧불 축제는 아까 향소숲길 걷고서 저녁에 여기 축제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소옥천 맛집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남도식당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따끈한 추어탕 맛집이라고 합니다. 저도 가본 적은 없지만 주변 지인분들 약간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맛있다고 합니다. 여기도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옛날 보리밥집인데 약간 저도 가보진 않았는데 여기도 저도 가본 많이 안 가봤어요. 옛날 보리밥집인데 여기도 맛있다고 합니다. 약간 저희 부모님도 가보셨는데 괜찮다고 하는데 여기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대반점이라고 현지 짬뽕 맛집입니다. 여긴 제가 가봤는데 먹을만 하더라고요. 여기도 TV에도 몇 번 나오고 옛날 짬뽕 맛 하면서 여기도 추천드립니다. 여기도 구읍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읍 맛 가와요 거기요. 그리고 한가림 식당 농면 맛집입니다. 여기도 혹시 가보신 분 있으신가요? 제가 안 가봐가지고 여기도 맛있다고 하시는데 여기도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가 가면 되는데 어머니가 전북대하고 여기는 기본적으로 밑반찬 이런 게 잘 돼 있고 오리백숙 그리고 오리로스 이런 게 맛있다고 합니다. 여기 요즘 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긴 하는데 한번 다음에 저 같은 경우 부모님 오시고서 많이 찾아갔습니다. 여기가 여기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기타 업천에 좋은 맛집들이 있습니다. 여기 사진 등 첨부는 못했지만 여기 전화번호하고 리스트만 딱 여기다 해놨습니다. 필요하시면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사진.